네, 괜찮아요, 아빠.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천천히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 꽤 오랜만이라 너무 좋아요. 네, 걱정 마요. 조금만 추스리고 바로 회사 나갈 생각이니까요. 어머, 언제 오셨어요? 세탁실에 있느라 오시는지도 몰랐네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그렇죠, 뭐. 큰 사모님 보셔야죠. 세댁 나가고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오늘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아,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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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방에 안 계세요. 네? 방금 전까지 방에 계셨는데 혹시 화장실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저 들어올 때 대문이 열려있던데 혹시 나가신 거 아니에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머니! 뭐요? 엄마가 없어져요? 윤혜 집 몰라요? 이윤혜. 그분 집이 이 근처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꼭 윤혜를 찾아야 되는데 내 친구 윤혜가 없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주머니 집은 어디세요? 아,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 어디더라? 어머니! 어머니. 윤혜야! 너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윤혜라는 분이세요? 아, 네, 제가 윤혜예요. 다행이네요. 애 같게 찾으시던데. 고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몇 밤만 자고 온다고 했잖아. 저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기다려도 네가 안 오니까 내가 이렇게 찾으러 나온 거잖아. 근데 아무도 니네 집을 모른다는 거 있지?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 다음부턴 저랑 꼭 같이 나가셔야 해요. 윤혜 찾으러 나갔다가 이렇게 딱 만났지 뭐야. 저기 아주머니, 따뜻한 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만 계세요. 이게 누구야? 꽤 반가운 얼굴이네. 아주머니, 어머니 손부터 씻게 해주세요. 네, 큰 사모님 저랑 같이 가세요. 외출 갔다 오시면 손부터 씻어야죠. 나도 알아. 윤혜야, 너 어디 가면 안 돼? 네. 잘 지냈니? 아직도 우리 집에 볼 일이 남았니? 날 세우지 마. 입고 간 게 있어서 찾으러 온 것뿐이야. 백두에 가면 벗으니까 치킨집 양딸 이나연 보스 나오네. 소감이 어때? 이나연으로 돌아간 소감. 글쎄, 나쁘지는 않아. 그래, 어울리지도 않는 부잣집 딸 행세하느라 너도 꽤 고단했을 거야. 이제 너한테 꼭 어울리는 곳에서 편하게 살아. 그래, 네 충고 꼭 기억할게. 근데 몸은 좀 어떠니? 다 좋아. 누구 때문에 휠체어 없인 사람 구실 못한다는 것만 빼고.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야? 원망이라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이 꼴이 돼? 나 손 다 씻었어. 얼른 방으로 들어가자, 윤혜야.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랄게. 가자. 쟤 다 쇼하는 거다? 내가 다 봤어. 아무도 없을 때 걸어다니는 거.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 있지? 그래요? 참, 이거 이 시계 윤혜 네 거야. 내가 너 못 가게 하려고 네 가방에 있는 거 감춰놨다? 그러셨구나. 근데 이거 너 안 줄 거야. 왜요? 너 이 시계 찾으러 온 거잖아. 내가 너 이 시계 주면 여긴 다시는 안 올 거잖아. 엄마 찾았다면서요? 네, 마침 새댁이 잠깐 들렸다가 찾아주셨어요. 큰 사모님이 새댁이 보고 싶어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디 있어요? 방금 전에 가셨는데 들어오시다 못 보셨어요? 언제 왔어? 조금 전에요. 너 모르지? 윤혜 왔었다? 그래요? 근데 시계 뭐예요? 이 시계 윤혜 거야. 내가 윤혜 몰래 숨겨놨어. 주인한테 돌려주지 그랬어요. 안 돼. 이게 있어야 윤혜가 다시 와. 이거 네가 가지고 있어. 그래야 윤혜가 너 보러 와. 아 참, 윤혜 거 또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봐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윤혜 가방에 있었는데 네가 잘 넣어둬. 어서 잘 넣어두라니까. 당신 시계가 나한테 다시 돌아왔네요. 몸은 좀 어떠니? 다 좋아. 누구 때문에 휠체어 없인 사람 구실 못한다는 것만 빼고.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야? 원망이라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봐야 할 것 같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 줄 수 없겠니? 프랜차이즈 이후로 어떠세요? 저희 사장님께서 점주분들 사소한 의견이라도 꼭 귀 기울여 하셨거든요. 아유, 늘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감사하죠. 요즘 매출도 올라서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럼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요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방문 드리겠습니다. 차 한 잔 더 드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나연이가 좀 늦나 보네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히 죄송하네요. 저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손님도 없는 시간인데요, 뭐. 이렇게 하루도 안 거르고 찾아오시는데 나연이가 안 받아줘서 어째요? 나연이 그러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도 애비란 사람이 그 애한테 해주시는 게 별로 없네요. 참, 따님은 좀 어떠세요? 차도는 좀 있나요? 시간이 좀 걸린 모양이에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봅니다. 어, 그래 다현아. 그럼 엄만 너만 좋으면 괜찮아. 그냥 뭐 얼굴 자주 보여주면 되지 뭐. 그래 그래 또 연락하자. 어? 맞아. 나연인데 지금 도희 씨 집으로 간다네요. 아, 백 대표 집에요? 도희야. 엄마. 그래 잘 왔어.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 세진이 외숙모께서 나한테는 또 무슨 볼일이신가요? 아주 훌륭한 따님이 두 분이나 계시다고 들었어요. 한 분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또 한 분은 영국에서 학자의 길로 명문가 자대다운 코스를 밟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근데 그런 두 따님과 왕래가 거의 없으시다면서요? 그래서요. 세진이 참 괜찮은 아이예요. 쉽게 정을 못 주는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 꽂히면 무조건 직진이죠. 마음을 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라도 지켜내는 굉장히 뜨거운 아이예요. 날 닮은 구석이 아주 많은 아이군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만감을 주는 자식은 부모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죠? 아, 그렇죠. 그런 아이라면 충분히 욕심날만 하죠. 혹시 세진이 소식 들으셨어요? 안 선생 미팅은 확실한 거니? 그럼요. 물론이죠. 곧 주총인데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입조심해라. 그건 어머니도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와, 우리 엄마랑 태준 씨 멀리서 보니까 무척 다정한 모자 같더라. 그래 보였어? 알잖아. 요즘 어머니가 다 많이 아껴주시는 거. 차 한잔해라. 당신도 해요. 근데 당신 그 회장직에 꼭 나서야겠어요? 세진도 아직 아픈데. 아빠, 저 괜찮아요. 당신도 알잖아, 내 의지 아니라는 거. 이사들이 자꾸 등 떠미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자리 좀 지켜주면 좋았잖아. 지금이라도 휘경이한테 양보해. 누나랑 동생이랑 싸우는 거 보기 안 좋아. 내가 휘경이 막은 적 있어? 난 순리대로 해.
주총 결과에 따르면 되는 거야. 아빠, 엄마 그냥 밀어주세요. 엄마가 무리한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삼촌이랑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회장직에 오른다면 응원해줘야죠. 맞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가능성 있으세요. 능력도 의지도 대단하시고요. 지켜봐주세요. 차들 마셔라. 태주 씨, 나 들어와서 쉬고 싶다. 그래. 난 똑똑히 들었어. 네가 우리 희경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소리. 우리 희경이 아버지 자식 맞냐고. 유전자 검사해보라고. 혹시 백동진 자식 아니냐고.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냥 그걸 해본 소리였어. 화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 내가 너인 줄 알아? 난 너 같은 짓 못해. 뱃속에 다른 사람 아이 품고 사기쳐서 남이 남자 뺏는 일 그런 일 안 해. 그만하랬지, 윤영수. 절대 못 뺏겨! 못 뺏겨! 이 사람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오긴 오는 거야? 오늘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쪽에서 확답이 왔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라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존심 상해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회장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인 줄 아셨어요? 뭐? 죄송합니다. 차가 밀려서 좀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앉으세요. 이분은 백도그룹 박유경 사모님이십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안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안 선생님이 바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안 선생님의 대리인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대리인이요? 주주총회 땐 나오시겠죠? 아마도요. 안 선생님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차기 회장 후보인 박희경 사장님과 여기 박유원 사모님, 주식 보유분과 지지사는 모두 박빙인 상황입니다. 안 선생님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백도의 주식을 3%나 가지고 계신 걸 보면 백도에 든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애정과 관심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백도 제가 더 단단히 다지고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선생님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선생님도 박유경 사모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알았어요.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박유경에 대해 주주들의 여론이 꽤 괜찮은 모양이다. 분명 장점은 있는 여자예요. 야망도 의지도 그리고 백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요. 회장 자격 아주 충분해요. 모양새 참 우습게 됐다. 일을 이렇게 맡기 못하니? 안 선생이 직접 나오기로 했다며. 백도 차기 회장 후보가 기껏 저런 애송이나 만나러 나와야겠어? 목적 달성하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 네 수준이 어디 가겠니?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중요하겠지. 태준아, 너랑 나랑 다른 점이 뭔지 아니?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도 넌 끝을 보고 난 달리는 과정을 본다는 거야. 그런 사소한 것들이 품위와 수준을 만드는 디테일의 힘이야. 그러면 정 당당히 싸우셨어야죠. 뒤로 주주들 만나서 읍소하고 사정하는 그 과정도 과히 품위와 수준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강태준, 네가 나 좀 거들어준다고. 넌 까부는 거 아니니? 정신 차려.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세진이한테나 고마워해. 그나마 세진이 덕에 내가 널 곁에 두는 거니까. 갑자기 서두르신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최선을 다해서 누나를 꼭 이겨보고 싶어요. 직접 안 선생님이란 분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했어. 알아, 30초면 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무슨 짓이야 이게? 아니, 왔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분명히 얘기했지.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장 회장이 그러던데 세진이 다쳤다면서. 많이 고장난 거야? 당신이 그걸 왜 물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걱정하는데 내 걱정이 무리인가? 세진이 못 걷는다면서? 아니, 세진이 멀쩡해. 그러니까 신경 꺼. 아, 이 상황이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잊어. 그런 거 믿지 말자, 우리. 어떻게 안 믿어? 어느 점집에 가봐도 다 똑같은 소린데.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되는 사이가 아니라 환한 대낮에 까만 안대 같은 존재라잖아, 우리가. 까만 안대가 아니라 까만 선글라스라고 생각하자, 우리. 정말 그래도 될까? 그럼, 누가 뭐래도 우린 천생 연분이야. 벌써 따봉이 생긴 거 보면 몰라? 아, 왜요, 아줌마? 갈비 뜯으러 지금 행차할 거니까 끝내주는 자리에 끝내주는 고기로 준비 좀 해놔라. 왜요? 또 공짜로 먹으려고요? 야, 임마! 우리가 언제 공짜로 먹었어? 공짜 아니면 외장이겠죠. 아, 됐어요. 오늘 고기 싹 다 팔아서 지금 매장 문 닫고 퇴근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얘가 우리 주머니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직 모르고 있네. 아무튼 가보자고. 어디? 아 따블 몰라? 아, 두 배로 준다 그러면 그깟 자리 하나 안 주겠어. 이래서 돈이 최고인 거야. 자 가자고 어서 빨리. 당신 이기만 회장 잘 알아? 내가 어떻게 잘 알아? 그때 당신 사무실에서 본 게 다인데. 그래? 먼저 씻어. 나 세진이 좀 잠깐 보고 올게. 얼굴 참 좋아 보인다, 너. 그래요? 홀가분하고 개운해 보여. 아주 가벼워 보여, 너. 역시 눈 한 날 제대로 못 보네요. 지금 내 얼굴 아주 무거워요. 욕심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 주주총회 나도 한번 욕심 내보려고요. 긴장해야 할 거예요. 그럼 기꺼이 기대해 줄게. 태준이 얘는 먼저 보냈는데 뭐하느라 아직까지 네 옆도 못 지키는 거야? 엄마가 먼저 보냈어도 엄마의 돕느라고 많이 늦어. 네가 주워. 내가 어떻게 주워? 엄마가 주워줘야지. 엄마한테까지 이럴래? 항상 조심하고 또 살펴야지. 아직 목적 달성을 안 했는데. 무슨 목적 달성? 도대체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만큼 했으면 쇼는 충분해. 아니, 아직 멀었어.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 경찰서죠? 지명 수배자인 분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배 중이던 황금 트로피 사건의 횡령 및 배임 혐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박희영 씨인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협력업체 대표가 체포됐다니요? 지금 모든 걸 순순히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막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건 사모님 회장 취임이 날아가버릴 수도 있는 큰 스캔들입니다. 할 수 없죠. 대열을 낳기 위해선 피라미 한 마리를 던져버려야겠네요. 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시죠? 황금 트로피 전달한 협력업체 대표가 체포됐어. 지금 하나하나 모조리 다 진술 중이란다. 지금 이 시기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네가 처리해라 트로피 사건. 기획부터 실행까지 온전히 네 단독 작품인 거야. 알겠니? 제가 못하겠다고 하면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미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검찰입니다.
강태준 씨 횡령 및 배임 무고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강태준 씨 구속 수사합니다. 뭘 거래한 거냐고! 대준이, 당신 정말 모르니? 하나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쉽게 밟히진 않을 거라고요. 너 그 말투 꼭 협박하는 것 같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백두의 새로운 회장이 탄생해요. 욕심나지 않으세요? 내가 그랬죠. 이제 내 힘으로 엄마도 지키고 백두도 지키겠다고.